애들한테 어우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좀어 뭔가 좀 호감을 주고 좀 어필이 되고 뭐하고 이제 이랬으면은 일단은 그거를 일단 좀 잡고 가야 돼. 어? 거기서 또 갑자기 되도 않게 막 무슨 어? 좀 섭이랑 뭐 우결각 잡고 어? 또 거기서 갑자기 인호랑 이제 뭔가 인호 존나 좋아해갖고 막 이제 또 나름 얼빠라 어? 막또 이제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와 그냥 폭스년이다 뭐 존나 줏대 없다 뭐다 되게 중심 없는 애네 이러면서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이제 좀어더 그러지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게 있어 이제 하나만 일단은 어떻게 아니 시원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요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낙견이들 이제 그 빨이 이제 좀 떨어져, 응? 여러분들 떨어지면은 이제 좀 그때 가서 이제 좀 약간 다른 이제 이렇게 좀 메이저 이제 좀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가는 게 이제 좀 좋지, 어? 그냥 하루 건너, 하루 막 이렇게 막 너무 그런 것도 좀 이제 안 좋긴 해. 탕치기에도 여러분들 템포가 있어. 그거를 잘해야 돼요. 그거를 가루방에 1,000개 쏘더니 내 방송에서는 300개? 그거 뭐 몰랐으면 다행인데 씨부레 그냥 아 진짜로? 와 니꺼도 뭔가 좀 크게 되기는 이제 글렀네 어?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독 니쿠하트님 30개 살아있네. 키키어 칸칸이 키키가루 오빠가 모바일 방송하라고 10만 원 주셔서 보답한 겁니다. 우 키키. 모바일 방송하라고 10만 원을 줘? 그래 알았다 니꾸야 그냥 못본 걸로 할게 그래 노선 타려면 확실히 타 괜히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냥 좀 다리 걸쳐갖고 뭐하고 이런 것도 이제 좀 보기 안 좋아 이도저도 안돼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노선을 확실히 해야지 그 팬덤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이제 좀 이러고는 톡톡톡 비둘기님 500개 살아있네. 아따 우리 또 500개입니다. 비둘기가 아이구야 500개 또 1,000개 이렇게 또 해서 또 아이고 또 빅3 또확다또 입성 해버리네 아 누구 좀 240개만 싸봐 좀 기분 좋게 이제 빵빠레 소리 한번 들으면서 이제 술 한번 먹자 얘들아 빵빠레 소리가 그래도 좀 줄기차게 이제 이렇게 쓱 한번 울려 퍼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좀두번 빵빠레 터진 이후로 세 번째가 진짜 몇 시간째 좀 너무 뜸하긴 했어 그지 톡톡톡 비둘기님 야 아이고 또 그럼 비추로 간다 모자 어디갔어 아이고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 아이고 한잔하자 아이 더 빠진 게 아니라 모자 써서 머리 눌려서 그렇지 어우 한잔하자 둘기야 좋다.
핑크 소세지도 잘 먹고 있지. 근데 어제는 근데 좀 기분 좆같긴 하더라. 그래서 누가 별풍 계산기 사이트 가리켜줘갖고 이제 쓱 보는데 나는 몇 개 받았나 싶어갖고 봤는데 아무리 내려도 순위에 없어. 그러니까 거기도 좀 약간 오류가 심하더만 어제 분명히 나도 이제 한 3만 개 정도 그렇게 받았거든. 근데 거기는 어떻게 15,000 개 아, 그거밖에 안 적혀 있대. 응? 19세는 누락대?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좀 집에서 좀 풍받고 이제 좀 나가서 이제 탕치기로 모바일로 이렇게 좀 풍받고 이제 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좀 많이 누락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아. 아, 1비는 누락이 심해? 그래? 어, 좀, 뭐, 또, 괜히 또, 그런 거 좀 보니까 좀 기분 좀 상하더만, 어? 아니, 탑10까지는, 그건 심하고, 그러다 20등 안으로, 아니, 원래는 그냥 한, 그 정도만 돼도, 좀, 내 나이에 어 좀 이제 그 좀 뭐 잘 맞는 거지 그제니. 확실히 이렇게 좀 술 좀 먹고 하면 양배추가 딱 맞아. 어 입 심심하고 이제 이럴 때. 소세지 앞에 누리끼리 한번 어, 계란 후라이. 오른쪽에? 오른쪽이면 여기, 어, 양배추 샐러드. 어? 어, 그래? 우리 레전더도 와 있었어? 아이고, 레전더야. 그래도 왔으면은, 그냥 채팅이라도 치고, 이제 뭐하고 하면은, 너 채팅은 한눈에 이렇게 싹, 이제 이렇게 좀 잘 들어오고, 이제 이럴 건데, 아이고 레전드야 그래도 좀 어, 채팅으로라도 좀 인사 좀 하고 그래. 아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전드는 좀 어, 좀 괜히 서운하네. 아유 그래 내가 뭐 다른 거 바라냐 그냥 뭐 채팅이라도 이렇게 좀 쳐주길 바라고 어, 좀 약간 그렇지 어? 아유, 같이 해. 뭐 이렇게 납견이들이랑 뭐 한 대 어울려서 어 이제 좀 이런 게 좋잖아. 안 그래? 제가 여러분들 진짜 많은 거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쥐어짜고 뭐하고 진짜 그런 BJ 아닙니다. 예? 저만큼 다른 방송 아무리 많은 방 아, 많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이 이제 있고 이제 이러겠지만. 저만큼 인간적이고 정 많고 임의롭고 어 진짜 이제 옆집 형 같고 그런 BJ 없어요 진짜. 응? 어 얘들 안 그래? 맞잖아. 우리 진짜 뭐 말한 거 바라는 거 없어. 진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고 좀 뭐하고 이제 이런 BJ지 어? 어, 아무튼 좀, 어, 한 잔들 하자. 아, 뭐 좀, 뭐, 누구 좀 다음, 뭐, 요런 좀 친구 이제 좀 있을까 모르겠네. 그치 콩나물도 어, 좀 약간 이제 좀 내 감성은 아니야 그제 어. 니아미도 나름 만능이네 요리에 편집에 운전에
근데 원래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좀 다재다능하고 뭐하고 이제 좀 그게 좋지. 근데 여러분들 나도 그걸 알아. 내가 콩나물하고 뭐하고 하면은 나 진짜 얘들아 죽어 정말로. 우리 고구려도 있구나. 고구려 어서와라. 고구려 어서와. 그래 얘들아 좀 많은 거 바라냐.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 저야 이제 좀 느끼고 싶고 이제 좀 요런 사람이라 내가 뭐 누구 뭐 물 한 모금 마시고 어떻게 뭐 밥 먹는데 뭐 첫 숟가락 뜨고 뭐 이런다고 해서 뭐 무슨 식사하게 바라고 뭐 그런 BJ 아니잖아요.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마음이 통하고 있구나 딱 요런 것만 이제 알면 되는 거지. 예? 똑똑똑 과문에게 비언님 119개 살아있네. 전 반대품. 그래? 그러면은 요거 한 잔 먹고 안주 삼아서 담배 한 대 피면 되겠네. 그치? 그치 그것도 맞지. 담배 어딨지? 여기랑 미리 담배를 좀 준비해놔야겠다. 부엉이도 이렇게 좀 잘 준비해두고 빨리 한잔하자. 똑똑똑 과문의 개비어님 182. 아이고 뭐 개비어 혼자 이거 다 뭐하는겨. 그래 짠. 니아마. 소주 가져와. 항상 이렇게 좀 병이 비어 있으면 안 되지. 소주 한 잔 마시고 또 담배 안주가 좀 야무지지. 그래도 오늘 좀 술맛이 좋다. 니암이 유튜브 실력이 오지게 될 텐데. 그러니까 니아미가 이제 좀 센스가 있는 애지. 앞으로 뭐 더 좋아지겠죠, 그죠? 난 니아미 믿었어, 얘들아. 믿었어. 떡볶이 맛있어. 아, 우참 보고 인정했어? 아이고 또 뭐가 또 이렇게 들어오냐? 마른 안주 좋지. 그려. 딱 마침 우리도 씹을 거리 또 필요하고 했는데. 그리죠. 근데 니아마 요즘 좀 직원 알아보고 있냐? 뭐 스튜디오? 또 끝나고 알아보려고. 빨리 알아보자. 예. 돌잔치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또 스튜디오도 좀 제대로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알아봐야지.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스튜디오도 이제 좀 방송 이제 좀 클래스 맞고 이제 니아미 같은 경우에도. 이제 유튜브 작업하는데 이제 좀 최선의 이제 이렇게 좀 작업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
이제 조금 이제 좀 열어올려고 좀 이제 좀 좋은데 이제 좀 이사하려고 얘들아. 여긴 너무 좁아. 여긴 너무 좁아. 좀 사람이 큰 일하고 하려면은 좀 스케일 있게 좀 이러고 가야지. 그지? 아, 직원 복지 확실하네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라이프 드라마 많이 보시죠? 라이프 이제 이런 거 보면 뭐 총괄 사장실, 원장실, 부원장실 쫙 이렇게 있으면 뭐 그 집무실 얼마나 으리으리해. 진짜 그런 데서 일하고 방송하고 해야 방송도 더 기분 좋고 빨리 출근하고 싶고 빨리 더 방송 오래 하고 싶고 이제 그런 법이야. 이건 여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. 나름 이제 이렇게 나름 좀 딱 사무실 잘 꾸며주고 야 그래 니야마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여기서 더욱더 이제 좀 열심히 이제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임마 좀 피곤할 때 임마 좀 저 방 안에 가서 좀 편하게 자고 딱 그러느냐고 임마 좀 침대 하나 좀 좀 푹신한 걸로 하나 넣어주고 좀 뭐하고 이래야지 이게 또 다 일할 맛 나고 이제 이런 거지. 그잖아 뭐 돈 아껴서 뭐 할 거야.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이제 좀 이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좀 신경 써주고 뭐하고 이제 좀 이래야지. 자물쇠로 왜 잠고 이제 그러냐.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작업 환경이 좀 많이 그렇긴 해. 좀 거실에서 뭐 좀 좀 저런 것도 이제 좀 좀 보기 안 좋고 그지. 그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좀 해서 좀 제대로 좀 잘 되고 이제 이래야지 그지? 지코랑 K가 직원 복지가 좋음.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래요. 약간 이제 좀 그래도 대인배 마인드라 그래도 내 이제 옆에 있는데 그래도 나 믿고 탁 이렇게 내 이제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 이제 좀 잘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이프에 봐봐라 그 무슨 구승효 이제 총괄 사장이 있잖아 그 밑에 여자 강 팀장 있지 그 드라마 봐봐. 구승효한테 강팀장 같은 사람이 있고 오자 하면은 그 시부레 뭐 연봉을 얼마가 줘도 안 아까운 거야. 좀 우리 같은 경우엔 진짜 그런 마인드지. 진짜 그 정도로 내가 얘를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또 나한테 이제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제 막 알아서 잘하고 하면은 그만큼 우린 잘해줘. 난 라이프 요즘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내가 요 근래 방송 하루 쉬고 어제 오늘 뭐 방송 뭐 어떻게 보면 막 한 11시 막 9시 막 이렇게 늦게 시작했잖아. 자 라이프 14회까지 몰아보느냐고. 씨부레 막 그 아기래 요거만 보고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서 방송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가도 그리고 드라마에 빠지면 끝까지 보게 되는 이제 그게 있어서 그치 라이프 또 촬영지 공교롭게도 건대병원이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나도 맨날 가니까 거기. 아 드라마 나한테 추천하지 마. 드라마. 괜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드라마 뭔가 만화책 이런 거 재밌는 거 추천하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우리 한번 막 몰아보고 이제 막 이런 게 이제 좀 되게 힘해서 나는 넷플릭스 이제 그 한 달 정기 구독 정기 결제 확보해서 요즘
어떻게 보면은 딱 자려고 누워서 아이패드로 딱 옆에다 놓고 이러고 누워서 이제 그 드라마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삶의 낙이야. 그때가 제일 행복해. 진짜. 자꾸 추천하지 마. 오늘부터 방송 열심히 해야 돼. 요즘은 그래서 확실히 뭐 이런 종편들이나 뭐나 이런 데서 드라마 잘 만들고 이제 이러니까 그게 좋지. 내가 얘기했지. 이사하시면 섭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? 내가 왜 책임을 져, 이 새끼야. 내가 왜. 내가 이제 빠르게 이제 이사하고 이제 이런 것도, 내가 그런 게, 일단은 섭이랑 단둘이 사는 거는 이미 그건 아니야. 섭이랑 단둘이 사는 거는, 나랑은 뭐 인간적으로는 좀 잘 막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진짜 이제 좀 지저분하고 나는 그런 게 난 너무 싫어. 좀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좀 생긴 거는 이래도 엄청 또 깔끔떨고 이제 좀 이런 스타일이라 또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섭이랑 니아미는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돼. 뭐 섭이야 뭐 내 친한 동생이고 이제 뭐하고 이제 뭐 좀 뭐 그렇긴 하지만 니아미 같은 경우에도 내 이제 그래도 거진 이제 내 현실에서는 오른팔 같은 내 직원이면서 동생이지. 얘네 둘은 물과 기름이야. 진짜 물과 기름이야.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섭이랑 니아미는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밖에 없지. 한 놈은 BJ이고 또 한 놈은 내 직원인데 뭔가 니아미 입장에서도 뭔가 막 섭이가 어질른 거 뭐 자기가 치우려면 좋겠지. 걔도 뭐 내 직원이지 섭이 직원 아니잖아. 걷다가 또 섭이가 또 동생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내가 봐도 근데 그게 맞아. 분담이 솔직히 안 돼. 뭐 솔직히 그냥 뭐 좀 이렇게 니아미랑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단둘이 이제 스튜디오 해서 뭐 니아미는 뭐 거기 상주에서 살고 이제 뭐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러면은 그치 니아미가 알아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. 알아서 잘 치우고 또 그러다가 그래도 니아미가 요즘 열심히 하니까 좀 그래도 한 요번에는 한 30-40평 되는데 좀 넓은 데로 갈 거니까 당연히 혼자 청소하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번 정도나 이럴 때는 또 아줌마 불러주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뭔가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좀 뭐하고 니아미도 내가 존나 깔끔떨고 이제 이런 거 잘 아는데 또 지가 이제 또 나랑 단둘이 있으면은 씨부래 야 이 니아미 이 개새끼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해 하면 지도 할 말 없잖아. 그게 맞지. 원래 그게 또 맞는 거고. 그지?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섭이 탓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용 스케일이 너무 커. 그거는 아니야, 청년사장아. 그래도 그만큼, 뭐,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방송 열심히 하라고 좀 후원 많이 해주시고 뭐하고 하는데, 당연히 그렇게 쓰고, 방송 열심히 하게끔 이제 이런 환경을 잘 조성하고 뭐하고 이제 그런 게 맞지. 그럼 그만큼 투자해야지.
여주 땅만 쳐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그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때는 아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거는 그래 좀 방송하려고 사긴 샀지만 그건 일부러 투자형이야. 투자형. 그때 뭐 농가주택이 됐든 밭을 샀든 지금도 가격 되게 많이 올랐어. 여러분들 거기 뭐 그냥 가만히 내비려두고 하더라도 나는 이득이야.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게 사놓고 뭐하고 이제 이런 거지. 아니 토실장님만 고생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토실장님 그냥 놀이터지. 그치 관광회가 잘 아는구나. 땅은 거짓말 안 해. 땅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을 노리고 어디 뭐 무슨 개미들 뭐 주식 투자하는 거 맹키로 우리 그런 건 아니잖아.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비려도 그러다 보면은 몰라 진짜. 땅은 그래. 뭔가 막 단기간에 막 이렇게 막 욕심을 내고 뭐하고 이제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야. 그래서 뭐든지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러고 하더라도 뭔가 마음이 급하고 뭔가 조바심 내고 이제 이러면은 안 돼. 그치. 아니 근데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원래 좀 존버가 좀 맞는 거야. 주식 쫄하면 쫄아서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렇게 안 망가지고 이제 좀 잘 하는 게 뭐냐 그런 주식 아니면 도박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당연히 그런 건 범죄겠지만 뭐 약물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런 거 아니면 여자 이제 이런 거까지는 이제 안 하니까 뭐 끽해봐야 뭐 시부레 뭐 그냥 방송관에 이제 합방하면서 이제 약간 뭐 분냄새 맡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술 먹는 거 뭐 술값 뭐 시부레가 얼마나 돼. 여자는 아니지 얘들아. 막말로 내가 주색잡기 뭐하고 해서 진짜 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방송 좀 약간 뒤로 하고 맨날 방송 끝나자마자 어디 뭐 루물 다리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뭐 템플러를 다니든 뭐하고 하면서 방송을 뒷전으로 하면서 막 그런 막 그 어제 술집 막 여자들한테 빠져갖고 그런 게 이제 진짜 이제 좀 나쁘게 빠지고 한 거지. 나는 뭐 그냥 방송하면서 그냥 분냄새 맡고 난 그게 다야. 그냥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다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다 이제 하고 이제 이런 거지. 근데 저는 도박은 손해도 안 돼. 난 아직까지도 뭐 카지노나 뭐나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어. 나는 그렇게 뭔가 요행을 바라면서 이제 이렇게 좀 돈 벌고 좀 뭐하고 좀 이런 거는 좀 되게 좀 싫어하고 아예 그런 거 배우지도 않고 이제 좀 이래서 걷다가 내가 도박할 막 이제 그런 것도 아니야. 우리 인성왕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이건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만 안 빠지고 하면은 크게 망가지진 않아. 크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런 거 이제 좀 조심하시고. 아이 개새끼야 그냥 술 드시는 거 보고 있어. 보고 싶으면 풍 쏴. 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.
오늘은 여러분들이 심한 거지 제가 심한 게 아니에요. 예, 정말. 어쩜 이렇게 좀 한잔하고 뭐하고 이제 이럴 친구들이 없어. 진짜 좀 심하긴 하네. 어? 근데 오늘 이미 이 시골의 낙견이 개새끼들 다 일부러 채팅도 안 치는 것 같다. 괜히 채팅 치고 이제 이래봐야 괜히 이제 좀 지명만 당할 것 같고 좀 뭐 할 것 같고 이제 해서 그래 얘들아 좀 구독이라도 하자. 좀 구독하고 하면 한 잔씩 할게요. 그래 그래도 우리 구독자들은 좀 소중한 거니까 구독 그렇게 뭐 부담되고 이게 이런 거 아니잖아. 그래 오늘 뭐 구독자 한 명 있을 때마다 한 잔 하자. 어? 알았지 구독 중이. 구독 여러분들 한 3,300원 쓰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한 달 구독돼갖고 한 달 동안 나름 자부심 느끼면서 톡톡톡 직후 TQ님 182 개 살아있네. 역시 우리 TQ가 충신은 충신이야. 그래 우리 TQ 한잔 하자. 짠. 네 형님. 왜 키키야? 아까 형이 한 소리는 우리 뭐 임의롭고 뭐하고 한 거니까 그냥 농담삼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알지? 그지? 그런 거 또 오해할 또 그런 또 TQ가 아니야. 역시. 방울토마토도 좀 먹고. 야, 근데 방울토마토 먹으니까 그거 좀 생각나는데, 그 대저토마토 막 많이 나오고, 이제 요런, 그 몇 월 달에 그게 이렇게 이제 좀 잘 나오지? 어? 몇 월이더라? 그래? 5월이야? 올해는 뭔가 좀 대저토마토를 갖다 이렇게 못 먹었던 것 같네. 근데 대저토마토가 여러분들 진짜 맛있긴 해요. 여름이야? 지금이 이제 좀 전어 시즌이긴 하지. 자 여러분들 좀 화분에 물 좀 금방 주고 올게요. 네 잠시만요. 이 노래 좋더라. 근데 이 10cm 노래들은 뭔가 좋긴 좋은데 다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멜로디나 그지? 근데 좀 약간의 좀 중독성은 있어. 그죠? 야 근데 유튜브 광고가 막히네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유튜브 레드가 한 달에 얼마더라? 나는 이제 내 이제 그 아이디로 해서 우리 재윤이 맨날 핑크퐁이나 뭐나 이런 거 이제 맨날 이제 좀 틀어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 레드 이제 그것만 해놔도 광고 아예 없이 보면서 그거 되게 좋아 그것도. 애 키우는 집에서는 유튜브 그 레드는 이제 필수지. 그 유튜브 이제 핑크퐁 하나 딱 틀어주는데 애가 중간에 광고 나올 때마다 막 그냥 찡찡대고 뭐하고 이제 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한 달에 돈만 원이 아깝냐? 어?
우리 빅베니님. 미안미역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는 없겠습니다. 하이구야. 네, 10개 또 감사합니다. 유튜브 레드에 가면 화면 국어도 소리가, 그것도 그렇지. 네 살만 되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광고 스킵하고 봐. 자, 우리 재훈이 같은 경우에는 애가 진짜 축복받고 이제 뭐하고 해서 진짜 그 커진 재훈이 옷은 지금 아예 안 사요. 아예. 또 이제 그 좀 약간 재윤이 이제 외가 이제 그쪽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옷을 갖다 막 맨날 막 그 애들 그 제일 비싼 브랜드 뭐였더라? 브랜드 이름을 모르겠네. 내 그냥 원피스 뭐 이런 거 하나에 뭐 진짜 한 5, 60 해. 어? 그 브랜드 어디였더라? 아가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씨발 그것도 프랑스에서 나온 거 있어. 파리. 어? 그 어디더라? 그냥 옷 같은 거를 하도 선물을 많이 받고 이제 뭐하고 해서 우리 뭐 외가나 친가나 뭐 어디 뭐 좀 주변 뭐 BJ들이나 뭐나 뭐 다 이렇게 선물들 많이 좀 보내줘서 걔한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돈 들어가는 걸 모르겠어 진짜. 프랑스 그거 뭐였더라? 특히나 이제 재윤이 외할머니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 가갖고 그냥 재윤이 옷만 막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사서 보내줘. 어? 그냥 그런 거 보면 걔는 되게 이제 좀 이래저래 이제 뭐하고 해서. 이제 좀 축복받은 맞아 타티네 쇼콜라 맞다 그 옷이다 타티네 쇼콜라 그 옷이 조금 되게 많이 비싸 진짜 맞아 타티네 쇼콜라인가 맞아 그걸 거야 어디 딱 뒤에 딱지 하나 붙어 있고 이제 뭐하고 이제 좀 이래서 근데 그거 되게 비싸 정말. 어떻게 보면은 걷다가 이제 또 그것도 있지. 내가 이번에 태국 여행도 이제 같이 갔다 오고 이제 뭐하고 한 좀 걔네 미소랑 이제 좀 제일 친한 동생 부부 있어. 좀 걔네 부부가 그 좀 남편이 이제 좀 강남에서 좀 룸사롱 뭐 이런 거 몇 개 하고 뭐하고 해서 나보다 한 두세 살 어린가 이제 이런 동생인데. 걔가 한방인보다 한두 살이 많아. 어? 한두 살이 많아. 근데 옷을 갖다가 다 명품만 입혀. 진짜로.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한두 살 차이가 되게 크잖아. 그러니까 좀 걔가 커서 안 입는 옷을 다 우리 또 재윤이를 다 줘. 막 그러고 이제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장난감이나 책이나 이제 이런 것도 참 그래서 이래저래 뭐 해서 좀 좋긴 하지. 아니 걔는 이제 맘카페 동생은 아니고 원래 이제 되게 친한 동생한테 언니 나랑 되게 친한 애도 이제 이렇게 위례 거기 사는데 언니 내가 소개시켜 줄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동생의 친구 이제 이렇게 소개받고 이제 뭐하고 해서 그래서 되게 친해졌지. 걷다가 이제 걔네도 그쪽도 남편이 이제 좀 밤일하고 나도 이제 이렇게 밤일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 둘이 이제 이게 상황이 맞잖아. 이제 이러다 보니까 둘이 더 많이 친해지고 이제 좀 이랬지.
그치, 또 공감이 가고. 문화센터 다니지. 이번에 아마 가을 학기 뭐하고 해서 또 이렇게 또 잘 다니지. 자, 얘들아, 아무튼 한잔하자. 풍이 저도 안 터진다, 뭐 한다. 한 방에 당연히 조기 교육 잘 시켜야지, 얘들아. 아, 얘들아, 좀, 좀 100개씩만 써. 좀 빠르게 먹자. 씨발에 좀, 나 아니어도 뭐 되겠지 하는 생각 말고, 지금 이제 이렇게 또 같이 한잔 마시고, 이제 이런 친구들 있잖아. 에휴, 그래, 나부터, 우리, 그래도 우리 지코 형님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담소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한잔 먹고 있는데, 그래, 나부터 자진해서, 100개씩만 이제 좀 쏴야지. 하는 마음에 하면 돼. 그치, 나 하나쯤이야.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,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그게 제일 좀 먹는 거야, 얘들아. 그러면 안 돼. 그러게. 오늘 좀 민심이 좀 그렇긴 하네. 나의 떡볶이 다 식으면 어때? 미칠광 소우 왔어? 그래? 아따, 씨발, 이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시청자 검열 한번 빠르게 해야겠다. 관광에 빨리 쏴라. 아사바리도 있네. 어? 해미도 있구나. 해미 오늘은 그냥 뭐 공짜로 보는 것 같고. 아무튼 요즘 광우팸 이 새끼들도 시브레 그냥 생 양아치 집단 다 됐고. 마감자 이 개이 씹새끼도 이거 진짜 형대자 못 받은 새끼고. 어? 그렇고 이 새끼도 예전에는 조금 양심상 썼고 우리 귀염둥이 우리 또 TQ 운동도 아니고 형님 시골에 나부터 있는가? 형님 쥐어짰습니다. 죄송해요. 코이마르 이 새끼도 요즘 진짜 심하네. 시골에 고양이 같은 새끼 이거. 예전에 항상 몇백 개씩은 하루에. 한국형이는! 이 새끼도 요즘 거진 중손라인 이제 이렇게 핵심이었는데, 미우베 코백 이 새끼도 있네. 과거에 지선이도 있고, 중손들 존나 많구만. 오늘 방송에 MVP 도파. 쓸데없을 때 쏘고, 시브레 또 이렇게 또 술 한잔 먹을 때, 딱 중요할 때는 안 쏘네. 타이밍 존나 모르는 새끼네, 이 새끼도. 왔다, 이거, 시브레, 진짜, 서운한 새끼들 존나 많구만. 인두비오 프로, 이 새끼도 한번 이제 쓱 쏠 때 됐는데, 데일려상 미소, 이 새끼도 원래 좀 뭐 존재감 있는 친구고, 유구리리, 이 새끼도 마찬가지고, 청년사장, 이 새끼도 오늘 요즘 이제 가게 들어 엎었나 보네, 따지고 보니까 시부에 존나 막 좀 중손들 많이 있네. 내 이 새벽 술 먹방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이제 이런 놈인데 토비 이 오비도비 같은 새끼 이거 와 이제 본캐로 안 들어오고 이제 부계정으로 다 쥐새끼처럼 이렇게 방송 거진 훔쳐보네. 이거는 거진 K가 도망하는 느낌이지. 개새끼 이거. 아,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어지간해서 내 요즘 욕 이렇게 안 하는데 오직 서운하면 내가 욕을 이렇게 해. 진짜
너무들 한다, 너무들 해. 로랑이, 넌 들어오지 마, 이 새끼야. 어, 나름 미래 열혈인데, 너 보면은, 괜히 미래한테 화풀이 하게 돼. 요즘 그래서 미래 봐도 아는 척도 안 하고, 뭐, 그냥 그래 버리잖아. 그게 다 니 때문이야, 이 새끼야. 나름 미래방 열혈이란 놈이 그래도 와서 뭐, 내 방송 많이 보고 하면은, 가끔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존재감 보여주고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, 어, 이 새끼가 어떻게 보면 자기 그, 어, 주인 망치는 새끼들이지. 응? 이런 게 또 빈정상이에요. 따지고 보면은, 얘들아, 안 그래? 새끼 이거 얘는 이제 그 어, 본캐 아니지? 이제 김인호 어제 어 제 인호 같기도 하다. 어 그래 인호야 뭔 갑자기 그렇게 요즘 MS야 뭐 시부래 요즘 뭐 나랑은 뭐 어제 왼수지간으로 지내는 것 같고 요즘 MS풍 받아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긴 하네. 어? 톡톡톡 A 커맨더님. 아 우리 현둥이 그래 현둥이와 납견이의 콜라보 된 새끼네 저거. 그래요. NS 이제 이런 애들이 조금 이제 간혹가다 이제 있긴 있는데. 레전더. 하, 이 새끼도 요즘. 어, 야, 레전더야. 대체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? 어? 아이고, 좀 나름 몰래몰래 방송은 꾸역꾸역 보는 것 같긴 한데, 우리 레전더가 참 이런 친구는 아닌데, 어? 하하, 아쉬워. 아쉬워. 어, NS 팬님 왜 이렇게 많냐, 오늘따라? 응? 따규 햇번 TV는 이거 누구야? 야, 렌초리 이 새끼도 있었네. 렌초리 너도 이러면 안 된다 이 새끼야. 응? 와, 씨부라 이거 진짜 어? 어, 서운한 새끼들이 진짜 한두 명이 아니네 인연들. 어? 어, 한이, 이 새끼도 이거, 예전에는 줄고 쌌는데, 똥개. 범프리카, 얘는 그 범프 맞냐? 어, 왜 이렇게 BJ들이 많아? 어, DS칸, 인연도 있네. 이 새끼도 이거 원래 조금 하루에 그래도 100개씩은 쏘는 놈인데, 와, K팬이 또 하나 있네요. 반갑네. 똑똑똑 글래머박가무님 38개 살아있네. 야 파랑이도 있었구만. 어? 어 우리 현둥이 이 새끼도 원래 리치가의 인연도 그렇고 어? 어 사티광 요 새끼도 원래 좀 존재감 있는 새끼인데 저 어, 전기줄이 저 새끼는 진짜 생양아치고 옥현. 오, 이번 방송 오래 보네. 아무튼, 어우, NS 팬닉이 은근히 많다. 어, 저거 위장닉 아니야? 그치? 위장닉인 것 같은데. 오유, 그래도 제일 많은 팬닉이 NS네. 쿤 짱돌이 톡톡톡 NS 가르마님 10개 살아있네. 남편 가르마 잦은 신고합니다. 아 넌, 너는 시끄러워 이 새끼야. S2 조도원 이삼 이 새끼 이거 섭이 어 고매 아니냐. 아무튼 시브레 왜 이렇게 팬클럽은 존나게 많아요. 어 건빵보다도 팬클럽 비중이 좀 많이 높긴 높죠 제 방송이. 아, 어, 좀 이쯤 했으면 좀 어, 알아서들 이렇게 좀 쏘고 이제 좀 하자. 어? 우리 빠가 왔어?
우리 빠가 오서 와라. 빠가 왔는데 또 저녁 보급 하나 틀어줘야지. 아이고, 빠가는 뭐 항상 이제 좀 약간 유흥업 쪽 이제 요 정도 있나 보다. 그려 우리 빠가 어서 와. 그치, 굿모닝이지, 굿모닝. 오늘 뭐 이렇게 또 족구도 와서 좀 풍도 쏘고, 나름 뭐 오늘 철박이가 뭐 이렇게 MVP에도 있고 이제 좀 이래버리네, 빠가야. 잠깐만 이 새끼. 긴장감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노래도 이제 이렇게 좀 틀어놓고 있어야겠다. 빠가 담배 한 대 피고 있을게. 미리 폈어. 알아서들 좀 뭐 좀 붙여. 나도 이제 좀 뭐 애달아갖고 그냥 못 기다리겠네. 에이, 우리 빠가가 어디 낚시하고 뭐하고 이제 롤 친구인가. 빠가를 이용해서 우리 재윤이 사진 한번 보고 있자, 얘들아. 지금은 진짜 약간 더 이뻐졌어. 좀 더 커갖고, 얘들아. 머리만 조금 더 기르고, 이제 뭐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. 그지? 얘는, 머리에 뭔가 막 이렇게 귀엽게, 이렇게 할 때. 야, 아직 돌도 안 냈는데 이 정도면 머리수 존나 많은 거야. 아마 뭐 돌잔치 그때는 뭐 막 더 드레스 입고 뭐하고 해서 조금 더 이쁘게 잘 크고 그러겠지. 근데 아직까지 어설프게 뭐 그냥 막 아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직 아빠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어 아직까지. 근데 얘 사진은 진짜 난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이뻐 진짜. 요 여권 사진 요 사진이 진짜 뭔가 좀 똑똑하게 이쁘게 진짜 똘망똘망하게 진짜 잘 나오긴 했지, 그치? 아니 좀 나도 많이 닮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소도 이제 좀 좀 닮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긴 하죠. 근데 좀 나를 닮은 것도 되게 많아. 귀 봐봐, 귀 모양 보면은 나랑 똑같아, 진짜. 살짝 봐봐, 귀 모양도 그렇고. 지금은 이빨도 되게 많이 났어. 그치, 눈은 이제 좀 나랑 많이 닮았지. 좀 눈썹이랑, 좀 요런 게, 좀, 똑 같은 경우도 이제 좀, 이러고 해서, 나 닮으면 진짜 이쁘지. 인중도 나랑 좀 똑같고, 이제 이래. 그래, 좀 조만간 이제 좀 돌잔치 전에 우리 애도 한 번씩 이제 좀 보고 이제 좀 이러자. 나도 못생긴 왔구나 아니지. 요즘 좀 살이 찌고 이제 뭐하고 이제 좀 이래서 그렇지. 그래, 좀 살짝 이제 좀 다른 사진도 한번 좀 보여줘 볼까?